더 피곤한 게 아니라 욱신욱신해 온몸. 안 그래도 한 대 맞으시지. 한 대 맞았거든? 또 그땐 괜찮은 거 같더니 가서 또 밤 늦게까지 연습을 하니까. 그래도 피부에한테 미안해서 또 레몬팩은 꾸준히 하잖아요. 야, 레몬팩도 또 화제가 되겠네요. 눈썹 영양제가 또 많으세요? 요즘에 계속 다시 바르시죠? 정말 할 게 너무 많아. 선생님은 다 하시잖아요, 그치만. 눈썹 영양제도 많으세요? 눈썹 영양제? 어쩐지 눈썹이 제가 너무 예뻐. 숱이 많으셔서 봤어요. 와, 눈썹 숱이 엄청 많으세요? 눈썹 영양제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여기다 발라요, 이게? 이거 너무 많이 이런 거 관리해야 되는 게 눈썹도 빠지는 거 알죠? 빠지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숱 없어져, 점점. 요즘에도 주무시기 전에 배고픈 아침에 108배. 108배를 한다고? 운동하려고? 뭐야,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어떤 사람은 3,000배도 하더라고. 매일매일. 108배 하시는 거는 선배님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저는 종교가 불교인 줄 알았거든요, 선배님. 근데 선배님 기도도 하시거든요. 식사 하시기 전에는 항상 기도하시고. 그럼 언니 그 유명한 중도? 성훈이 씨가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음식은 사찰 음식을 즐기잖아요. 순수하게. 종교 대표 맛. 순수하게. 네. 집에서 운동 삼아서 하시는 거 이제는 몰랐어요. 아, 운동 집에서도 뭔가 가만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진짜 그때 너무 웃겼어요. 선생님 특유의 대답은 다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농담을 못 받는 거? 농담을 못 받는 거. 난 근데 진짜 옛날에는 그 농담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는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하고. 근데 선생님은 그게 싫으신 거잖아요. 아니, 이제 싫지는 않아. 아,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해야 그 코믹 코드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구나. 그냥 그렇게 봐, 생각해. 왜 쓸데없는 말 하면 내 차에 저기 실하고 바늘 있으니까 좀 갖다 줄래? 그럼 이제 입을 막겠다는 얘기죠. 그러게, 나 같으면 너 실하고 바늘도 갖고 당겨? 이렇게 했지. 땡큐. 고생하시고.